안녕하세요. 품화수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이제 로그 방정식도 맨 마지막 형태의 유형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로그 방정식 때 이미 공부했었고, 쌤이 강의했었어. 그쵸? 자, 지수 때는 없었던 양변에 적당히 로그를 취하는 거야. 그쵸? 기억하고 있니? 복습! 리뷰! 복습! 언제 양변에 적당히 로그를 취했니?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밑과 지수 자리에 변수가 있을 때. 기억해야 돼. 밑과 지수에 동시에 변수가 있을 때 양변의 로그를 적당히 취한다. 또는 어떤 때요, 밑을 도저히 갖게 할 수 없어. 지수 방정식이었는데 밑을 도저히 갖게 할 수 없어. 이럴 땐요,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지수를 떨군 다음에 처리해라. 이렇게 강의했었잖아. 로그 부등식도 똑같아요. 그쵸? 언제? 밑과 지수에 변수가 있을 때. 그런 부등식, 그럼 양변에 적당히 로그를 취해라. 원래는 지수 부등식인데 밑을 도대체가 갖게 할 수 없어. 적당히 로그를 취해서 처리해라. 이런 것들인데 주의사항은 여전히 로그 성립 요건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예, 부등식이니까 부등호의 방향 체인지 되는 것, 요 두 가지만 주의해가면서 문제 풀면 되겠다. 이거지, 그치? 세 문제가 남아있는데 천천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별로 어렵지 않게. 그 로그를 취하는 상태가 그 두 가지 상태만 딱 익혀놓고 있으면은요, 취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산수야. 그쵸? 주의사항에 유념해 가면서 간다. x의 로그 2분의 x요. 부등식 x의 로그의 2분의 1의 x승. 이것이 더 커요. 4x3승보다는. 자, 이것의 해가 x equal 알파 베타. 하나 둘 이거 뭐 풀어보라는 얘기죠. 그쵸? 이렇게 한 다음에 두 개의 값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풀어보란 얘기야. 자, 보자마자 로그 떠 있잖아 여기에. 그쵸? x는 진수니까 x는 0보단 커야겠다. 이 범위에서만 정답 구합니다. x가 0보다 커야지만이 이게 의미 있는, 어?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쵸? 이 범위 내에서. 자, 이제 봤더니 뭐가 보여야 돼? x가 0보다 큰 상태에서요. 어이! x. 그쵸? 밑과 진수에 다 x 있으니까 양변에 뭘 취한다? 적당히 로그를 취하는데, 주목! 적당히 로그를 취하는데 뭐가 보였죠? 로그 2분의 1 보였죠. 그쵸? 그러니까 양변에 얼마짜리? 양변에 밑이 얼마? 2분의 1은 로그를 취하는 거야. 이리 봐봐. 밑이 얼마? 2분의 1은 로그. 밑이 얼마? 2분의 1은 로그. 주의할 게 있어요. 취해줄 수 있죠? 그 근거는, 양변에 이렇게 밑을, 로그를 취할 수 있는 근거는요, 지금 x가 양수기 때문에 양수의 3승, 이거 양수죠? 그죠? 양수를 적당히 지수승에도 해도 늘 양수야. 양수일 때는요, 로그 취해 상관없습니다. 왜? 진수 자리가 양수가 고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심화학습으로 이해해두라고 얘기했었고. 그죠? 이 자리에 지금 이게 들어가는 것까지 문제가 없어. 여기도 이 자리에 이게 들어가는 문제가 없다고. 주의할 사항, 이건 방정식이 아니다. 이 젠장. 주의사항 빰빰 파란색. 여기서 지금 밑이 얼마? 2분의 1인 걸 취했었죠. 그러면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예, 당연히 CHANG. 뭐라고 해? CHANG. 부등호 방향이 샥 바뀌어야겠다. 이거를 놓치면 안 돼. 자, 밑과 지수 자리에 변수 있습니다. 양변에 로그 취하는 것, 양수 뭐 됐고요. 양수니까 로그 취하는 거. 근데 2분의 1 보였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그쵸? 밑이 2분의 1인 로그를 취했는데 그렇게 취하는 순간에 부등호의 방향이 샥 바뀐다. 왜? 단족 감수함수가 되기 때문에 이제 거꾸로 어떻게 돼요? 진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함수값은 작아지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바뀌어야 된다고. 이걸 반드시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해야 된다고. 얘 같이 산수하러 갑시다. 얘를 이제 앞으로 또 떨궈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이제 로그 2분의 1 곱하기 로그 2분의 1 x 곱하기 로그 2분의 x 따라서 로그의 2분의 1 x의 완전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요 더 작아요. 로그 2분의 1 한 다음에 4 곱하기는 더하기로 쪼갤 수 있겠고, 로그 2분의 1에 x의 3승 쪼갰는데 3이 앞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되겠죠. 그쵸? 뭐 치환할까 좀 길어 보이니까 좋아. 로그 2분의 1에 x를 뭐로 치환할까? 이를 t로 치환합시다. x가 양수니까 별다른 범위는 없어요. t는요 모든 실수가 가능합니다. 그쵸? x가 양수니까 별다른 범위 없이 단조감소 모든 실수가 가능하지. 그치? 자, 이 상태에서 저 식은 이제 t제곱 그 다음에요 얘는 플러스 3t인데 넘기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t가 되겠지. 그치? 다음에 얘는요 사실은 2의 마이너스 1승이고 2의 제곱이니까 사실 쉐렛 마이너스 2거든. 요놈이 마이너스 2야. 넘기면 어떻게 돼?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네. 인수분해 1이니 t마 1, t마 2가 0보다 작다. 따라서 참 t의 범위는요 1하고 2 사이인데, 주의할 것은 우리가 지금 t 갖고 하는 게 아니지. x 갖고 하는 거니까 x의 범위고 하는 거니까 t 자리에 다시 이걸 집어넣어주면 이제 우리가 찾는 정답이요. 로그의 2분의 1 x가 t인데 걔가
1하고 2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2분의 1이 돌아갑니다. 그럼 x만 남겠고, 어이, 2분의 1이 돌아가면 2분의 1의 1승이죠. 근데 돌아가니까 부동향이 반대가 돼서 얘가 이쪽으로 와야 돼. 2분의 1이 이쪽으로 와야 돼. 자, 2분의 1 밑으로 로그의 밑, 지수의 밑, 2분의 1의 제곱 되겠죠. 2분의 1 제곱 얼마? 4분의 1인데 걔가요? 부동향이 반대가 되니까요. 이쪽으로 와서 요렇게. 그렇지만 정답 x는요 4분의 1과 2분의 1 사이인데 얘랑 얘랑을 뭐하래 지금 문제에서 더하래. 더하면요 4분의 2니까 얼마? 빰빰 4분의 3이 정답이 되겠다. 그쵸? 클리어. 따라서 중간식 문제 4분의 3. 뭔 말인지 알겠죠? 예, 네, 좋아요. 그러니까 언제 양변에 적당히 로그를 취하냐 그것만 알고 있다면 이제 산수 문제인데 여전히 부동의 방향 좀 주의해 가면서 문제 풀면 된다 이거야. 그쵸? 하나 더 해볼게. x 로그 x가 x 배 작다. x 로그 x요. 이걸 만족하는 그러한 정수 x이겠습니다. 자, 여전히 빨간 펜. 어이, 로그 떴잖아. x 진수 아래 있죠? 무조건 x는 0보다 큰 범위에서, 즉, 이러고 x가 정수니까, 자연수 몇 개 있냐? 이런 문제네. 그렇죠? 0보다 큰 정수니까,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는 몇 개 있냐? 그런 문제야. 그렇죠? 이해 갔죠? 좋아요. 풀어야 되는데, 봐봐. 뭐야, 이거 봤더니, xx, 밑과 지수 아래에 x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양면에 적당히 무치한다. 로그를 취해준다 이거지. 그치? 그런데 얘는 밑이 10이니까 밑이 10인 로그를 취하는데 여전히 조금 심하이에 x가 양수니까 양수 보장돼 있죠. 양수에 적당히 음수승을 해도 얘는 양수야. 늘 양수야. 따라서 양변에 얼마야? 밑이 10인 로그를 취해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밑이 10인 로그를 샤라샤샤샷 흰색에다가 로그 로그 취해준 다음에 부등호의 방향 어떻게 될까? 이번에 밑이 1보다 크죠? 10이니까 부등호 불변이다. 불변. 변하지 않아. 알겠어요? 됐지? 굿! 로그 X를 앞으로 쭉 떨굽니다. 로엑 곱하기 로엑. 로그 X의 완전 제곱. 로그 X의 완전 제곱이 작다. 로그 X요. 그쵸? 이번엔 치환 안 할게. 치환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건 간단하니까 넘겨서 바로 출 수 있겠네. 그쵸? 봐. 로그 X의 완전 제곱 빼기 로그 X요. 이것이 0보단 작다니까. 로그 x 묶어주면 앞엔 로그 x 하나 남고요 뒤에는 빼기 1에서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여기서 로그 x의 범위가 나오죠. 로그 x는 0과 1이 기준점이죠. 사이값이 0보다 작다니까 0하고 1 사이 이렇게 나오네. 그쵸? 10이 돌아갑니다. 10의 0승은 1이고 10의 1승은 10이니까 따라서 x는요 10의 0승 1보다 크고요 10의 1승 10보다 작단데 x는 양수니까 다 양수 맞잖아? 이게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정답인데 정답은 이 범위에서 이걸 만족하는 뭐야? 정수인 x거든. 정수인 x 1보단 크니까 2부터 들어가네. 10보다 작으니까 2부터 어디까지죠? 9까지죠? 2를 포함하고 9를 포함해. 어떻게 산다고? 포함일 때 기억해도 포함일 때는 정수의 개수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고 반드시 1을 더해주세요. 잊지마. 따라서 몇 개? 8개가 정답이 되겠다. 그쵸? 8개. 손가락 3개 지죠? 2, 3, 4, 5, 6, 7, 8, 9. 뭐야? 왜 이래? 2, 3, 4, 5, 6, 7, 8, 9. 8개 이렇게. 그쵸? 손이 좀 얼었네. 그쵸?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해. 야, 이건 무조건 알아. 야, 이건 어려움이 이렇게 생각해. 만약에 1부터 10까지 몇 개 있냐? 와이, 1부터 10까지 몇 개 있어? 10개 있죠? 10개 어떻게 되는 거야? 큰 거에서 작은 걸 빼고 하나 더 하라고. 그래야 10개가 나와. 그쵸? 이해 갔죠? 또는 음수대. 마이너스 만약에 3부터 7까지 몇 개 있죠? 이거 마이너스 7까지 헤매지 말고요. 마이너스 3 들어가고 7이 들어가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고요. 하나 더 하세요. 그럼 몇 개입니까? 11개 있을 거야. 0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정수의 개수는 음수건 양수건 간에 무조건 포함일 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고 하나 더 해주면 손쉽게 구할 수 있다고. 발가락 손가락 구하는 게 아니라 기억해 두시고 마지막 문제 갑시다. 마지막 문제. 자, 마지막 문제는 우리가 양변의 로그를 취하는 것 중에서 형태가 좀 다른 놈이 하나 떴어요. 그쵸? 하나 달라. 그러니까 밑과 지수에 변수가 있냐? 그게 아니라 이번에 이런 상태죠. 사실은 지수 부등식이야. 2에 2x 플러스 1승이 있고요. 다음에 5에 4 마이너스 1승이요. 이랬을 때 이걸 풀래요. 네, 가장 이걸 만족하는 가장 작은 정수 x 값 구하래요. 그쵸? 일단 이거 풀어야지만 나오는 거고 단 주의해라. 로그 1을요 0.3으로 계산하래. 0.3010 블라블라가 아니라 야 대략적으로 0.3으로 계산하래요. 그쵸? 시키는 대로 합시다. 자, 이 상태는 지금 밑이 2하고 근데 도대체가 뭐 얘 제곱해봤자 4하고요 뭐 안 되잖아. 5분의 1, 2분의 안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밑을 어떻게 갖게 할 수 없는 상태지. 그치? 그러니까 언제 밑과 지수의 동시에 변수인 x가 있을 때 양변의 로그를 적당히 취한다. 지방
또는 지부 지수방정식 지수부등식에서 미수를 도저히 갖게 할 수 없을 때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적당히. 왜? 왜? 그래야만 얘를 떨궈서 처리할 수가 있으니까. 이해 갔나? 이유인 즉슨 저 지수를 밑으로 떨굴라고. 그게 이유야. 솔브하기를요. 양변에 막 미수 10인 로그를 취하자. 취할 수 있는 근거는요. 얘가 지금 양수들이기 때문에 지수가 음수건 뭐건 나발이건 간에 무조건 알고 있죠. 지수 함수 0보단 커요. 알겠어요? 0보단 커. 따라서 양변을 이렇게 바로 취하기에다가 로그 취해도요. 부등호 어떻게 돼? 부등호는요 여전히 불변이죠. 왜요? 밑이 10이니까 1보다 큰 걸 취했으니까 부등호 불변. 이 상태에서 얘를 쭉 앞으로 떨궈내면 다음 같아요. 2x 플러스 1 앞으로 떨어지고요. 로그 2가 남겠고 부등호 불변인 상태에서 4-x 앞으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로그 5 이렇게 되겠네. 그쵸? 이해 갔지? 자, 우리 뭐 구하는 거야? x 갖고 가는 거니까 x에 관한 사실은 뭐야? 1차 부등식에 불과한 것이다. 그쵸? 할게.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2배의 로그 2 하고요. 곱하기 x요. 그쵸? 사실은 이건 또 높아지면 얘기하는데 이거를요. 이렇게 써주면 2x가 진수가 헷갈리니까 로그 2는 상수임에도 불구하고 별거 다 알려주네. 그쵸? 곱하는 순간에 이렇게 쓰는 거야. 2x 로그 2. 이렇게 해서 x가 변수가 원래는 문자를 맨 마지막에 쓰는데 보통 이제 이런 걸 전개할 때는요 x가 여기다 써주면은 진수가 헷갈리니까 2x 로그 2로 많이 씁니다. 더하기 얼마입니까? 로그 여기까지 1달러. 얘도 마찬가지로 4배 로그 5 있지. 그다음에 마이너스 x 로그 5요. 원래는 보통은 이제 이런 로그 5 상수를 앞에 쓰고 로그 5 x로 많이 쓰는데 이게 진수가 헷갈리니까 삼각함수도 그렇고 이런 x를 앞에 써주고 상수를 뒤에다가. 뭐 어쨌든 우리의 관심은 일단 x 구하는 거니까 x 있는 거 얘를 이쪽으로 넘기자. 넘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리 와서요. 이제 2x 다 상수야. 2x 로그 2 제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로 바뀌고 플러스 x 로그 5 이렇게 되겠고. 됐죠?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요 더 크다가 되겠고요. 다음에 4배의 로그 5 하고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로그 여기까지 정리가 가능하겠네. 그쵸? 됐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x 값, 요 xx 묶어주면 다음 것 같지? 이제 x 묶어주고. 얘는요, 2 로그 2는 사실은 로그 4지. 올라가니까. 그쵸? 얘는요, 더하기 로그 5 남아있고. 0보다 커. 얘는요, 로그 5의 4승이죠? 빼기 로그 2 여기까지 1단락 돼 있어. 그쵸? 정리해줄게. 얘는요, 4, 5, 20 따라서 x 곱하기 로그 얼마야? x 곱하기 로그 20이고요. 얘는요, 얘는 나눠주면은, 좀 귀찮네요. 얘는요, 얘는 로그 5에서 4승 6이니까 2분의 얼마입니까? 2분의 5에서 625요. 625. 좀 크네, 숫자가. 나눠주면 제껴져야 되는데, 피곤하네. 로그 20. 하여튼 뭐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예요? 이거를 만족하는 로그 0.3 계산한 다음에, 가장 작은 정수 x 값 구하는 거였네. 그쵸? 그러면은 이거 지금 이렇게 해서 나눠가지고 일단은 뭐 구할 수 있겠지만 계략적으로 우리 로그 2가 0.3인 거 단 이거 주의하면서요 계략적으로 x가 어떤 범위 내에 있는 것만 알면 되겠네. 그쵸? 네, 그렇게 구할게. 가자. 다시요. 여기서 출발. 여기서 잘 봐. x 묶은 다음에 2 로그 2 다음에 더하기 로그 5가 있었고 계략적으로 근사값 구할게. 자 로그 5를 어떻게 바꿀 수 있지? 요건 팁 하나 있어. 그쵸? 여기에서 우리 로그 계산 때 배웠던 거죠? 뭡니까? 예. 로그 5는 항상 뭐야? 1 로그 2다 알고 있죠? 그죠? 또는 뭐야? 5와 로그 2는 항상 얼마다? 1 로그 5다. 상식이야. 왜? 로그 2 더하기 로그 5가 1이니까. 그쵸? 로그 2 더하기 로그 5가 1이니까 항상 와리가리에서요 어떤 로그 5를 다 뭐로 바꿀까? 로그 2로 바꿀게. 왜? 로그 2가 0.3인 건 아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4 한 다음에는요 1 로그 2 빼기 로그 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도 1 로그 2니까요 x 한 다음에 1 로그 2 2 로그 2 플러스 로그 2 이렇게요. 얘는요 4배 하고요 빼기 4 로그 2 빼기 로그 빼기 5 로그 2 이렇게 나와요. 로그 2 대신 얼마니까 0.3을 넣어줄게. 넣어주면 얼마야? 1.3x가 좌변이고 산수가 좀 귀찮네. 0.3 넣어주면요 3호 1.5니까 2.5 나오죠. 따라서 x는요 1.3분의 얼마 2.5다 크나 같으니까 얘는요 2는 안되고 1.블라블라 자 x는 1.블라블라 더 크단데 저것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정수 x가 얼마? 2가 정답이 되겠다. 정답 얼마? 2가 정답. 요거는 아까 쭉 계산해서 x의 범위를 구하는 게 아니라
로그 2가 0.3인 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요 상태부터 해가지고 로그 5를 뭐로 바꿔요? 로그 5를 1 마이너스 로그 2로, 얘를 1 마이너스 로그 2로 바꿔준 다음에 0.7이죠. 이게 제일 빨랐겠네. 그냥 어떻게 이렇게 하는, 얘가 0.3, 얘가 얼마? 0.7, 얘가 0.7 이렇게 넣고 계산하면은 바로 정답 나왔겠다. 그쵸? 어떻게 해요? 0.6 해서요 1.3x 나왔을 것이고, 2.8 빼기 0.3이니까 얼마입니까? 2.5 이렇게 나와서 바로 정답. 보면서 알겠죠? 자, 돌아와서, 자,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푸는 것들 두 가지 형태 익히고 로그 취해서 계산만 잘하면 되는 거지. 자, 어떤 때 취해? 양변에 로그를 언제 취해? 밑과 지수의 변수가 있을 때 첫 번째, 이해갔어? 두 번째 뭡니까? 예, 로방 로브에, 아니 지방지부에서요, 지방지부에서 누구를, 밑을 똑같이 할 수 없을 때 양변에 로그를 취해가지고 저기 있던 변수들 아래로 뚝 떨굴 때. 이해갔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